사학연금과 민간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학연금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투자와 대체 투자를 강화하고 대학기금 등 민간기금은 공동 투자풀 조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자산 16조 2천억 원의 사학연금이 연금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과 대체 투자를 확대합니다. 초저금리 여건의 채권과 안전자산 위주의 투자로는 기금 규모를 키우는 데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2019년까지 주식 비중을 현재 20%에서 35%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국내에 대한 투자 그 기회가 많이 이제 줄었기 때문에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해외 주식과 해외 대체 투자를 과감하게 좀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은 주식 투자 비중을 내년 31.7%에서 2017년 36.1%까지 늘리고 대체 투자는 17%에서 20.1%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해외 투자도 지난해 8,500억여 원에서 올해 1조 8천억 원으로 배 이상 늘려 공격적인 투자에 나섭니다. 사학연금은 이를 위해 해외 투자팀을 신설하고 주식 운영 부문은 외부에서 전문 운영팀장을 영입할 계획입니다. 각 대학별로 흩어져 있는 대학기금들도 기금을 한데 모아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적립기금 9조 9천억 원 가운데 사립학교법에 따라 50%는 증권에 투자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12% 정도만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 실정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 중에서 하나로서 기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용해서 운용 수익을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되고 교육부도 대학기금 차원에서 별도의 투자풀을 도입하고 주식 투자 제한도 풀겠다는 방침입니다. 민간 연기금 투자풀에 이어 개별 기금들의 주식 투자 확대로 국내 민간 기금의 자산 운용 전략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